면접 받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었어요. 실무진 면접 때는 진짜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나왔었고 저는 완전 워커홀릭처럼 대답했어. 그런 기억이 나죠. 저는 면접장에서 진짜 많이 떠난 성격이어가지고 진짜 실전처럼 방을 꾸며놓고 이렇게 앉아서 지원자처럼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. 제 자소서를 기반으로 내가 되게 불편한 면접관이 됐다 생각하고 예상 질문을 다 뽑았어요. 면접 보다 보면 계속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걸 약간 함정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그거만 엄청 준비하는 거예요. 면접은 사실 정답을 구성하고 이렇게 말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른 전형보다도 더 좀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도 딱 면접 받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기업 분석이었어요. 뭐 회사 아까 홈페이지 얘기하셨던 것처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다 확인하고 저희 회사 이사님들 인터뷰 그런 거 많이 찾아봤어요.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는 좀 자리가 되게 가까웠었고 그러다 보니 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. 저희 회의실에서 봤었죠. 네, 23층 회의실. 테이블 하나를 놓고 네. 실무진 면접을 봤었잖아요. 이 정도 거리. 그쵸. 이 정도 거리에서. 1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소서 기반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면 계속해서 꼬리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힘들었는데 2차 임원 면접 때는 오히려 물 마시면서 해라 하시든지 되게 편하게 해주셨어요. 실무진 면접 때는 진짜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위중무적 분량도 아까 나왔었고 임원 면접은 제 생각이니까 약간 진짜 인성 면접 비슷하게 허허 하시면서 실무 면접할 때는 직무로 왔을 때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한다면 임원 면접 때는 친구가 우리 회사에 계속 다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. 기억에 남는 게 그 일과 자신의 삶 중에 뭐가 더 이거 답변 되게 궁금한데요.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 두 가지 같은데 이제 또 간절했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우린 모두 프로다. 이제 회사에서 기대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성적적으로 네. 야, 그걸 평소에도 생각했는데 답을 못 내린 상태였어요.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진짜 당황을 해가지고 횡설수설 답변 드렸던 것 같아요. 저는 아직 일과 삶의 경계를 나누지 못했습니다. 삶 속에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요. 저는 완전 워커홀릭처럼 대답했어. 그런 기억이 나죠. 회사에 들어와서 뭐 하고 싶냐? 거기서 제가 한 답변이 뭐였냐면 나중에 여기서 근무하다가 회사 대표에서 인터뷰하고 싶다고. 아 그렇게 하셨어요? 아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. 저는 임원 면접 때 저희가 같이 들어간 조 3명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. 원래 이제 주어진 방향대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회의실을 쭉 돌아서 들어가서 앞 분이 그렇게 가시다 보니까 그냥 따라서 네.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아요? 굉장히 신선하다고 하셨었어요. 아, 이거 짠듯이 이렇게. 아, 네. 그, 네. 저는 2차 면접장 사장님 의자가 이렇게 놓여있어서 약간 들어갔을 때 위협적이었어요. 안 그래도 떨리는 마음이 더 떨리는 거예요. 면접 진행해주시는 분께서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합시다. 많이 떨리시죠?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주시는데 뭔가 긴장이 싹 내려가더라고요. 저도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딱 들어가면 되게 떨리기 마련인데 좀 저희 긴장을 풀어주시는 말들을 해주셔가지고 진행하기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말하기 아, 그렇죠. 힘든데요. 너무 많죠. 하나만 고르기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? 다섯 개 얘기하실래요? 장사원은 저희 회사 건물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출근할 때마다 맞아요.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. 모든 부분이 약간 평균 이상이에요. 저희 회사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. 직원들이 다 유하고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좋으니까 딱히 출근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 육아휴직 같은 걸 굉장히 이제 잘 쓰세요. 육아휴직이랑 육아시간 잘 되어 있죠. 되는 것 같아요. 최근에는 그 남자 직원분들도 육아휴직 맞아요, 쓰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평생 몸 바쳐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. 평생 몸 바쳐 일하겠다는 거. 입사 후에 겪어보니까 규모 있고 되게 내실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뭐 자산 규모에 깜짝 놀랐어요. 원래 7월 말 기준으로 자산이 42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막상 입사해보니까 되게 자산운용 쪽에서도 큰 손이고 자산 규모도 크다는 걸 알고 되게 놀랐던 기억. 금융업종이라는 생각에 회사가 되게 차갑고 냉정한 그런 이미지로 비춰졌어요. 근데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따뜻하더라고요. 주변 분들도 따뜻하시고 그렇죠. 따뜻한 회사입니다. 그냥 회원들을 위한 좋은 복지기관, 뭐 회원들을 위한 뭐 금융서비스 기관 이 정도를 알고 있었는데 직접 회사에 와서 보니까
굉장히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게 저도 딱 그 생각했는데 하는 일이 생각보다도 더 다양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전문성이 정말 뛰어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. 저희 회사는 여의도의 큰 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입사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회사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. 맞는 짐으로 점점 찾아가시면 되니까 이직하실 필요가 없다. 이런 강한 부서만 이동하고 직무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할 필요 없다. 아.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간 평균 이상은 보장이 된다. 이 부분이 가장 취준생 여러분들이 지원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.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그냥 좋습니다. 오셔야 돼요. 아까 묻지 말고. 지금 다들 이렇게 힘들고 그러시겠지만 언젠가 다들 좋은 직장 가실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취업을 준비를 하면서 사람마다 속도는 굉장히 다를 텐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좀 더 뒤처지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노력하다 보면 저희 회사처럼 좋은 회사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. 화이팅! 무슨 백마디 말로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서 올해는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제가 오늘 출연하는 신입사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응원 메시지 드리고 싶어요.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당신한테 맞는 회사가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저 같은 경우도 취업 준비하면서 한 60곳을 서류 지원했어요. 그 수입하는데 가장 좋은 방향은 지원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원을 많이 하시면은 필기의 기회, 면접의 기회, 합격의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꼭 많이 지원하시고 취업 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되게 취준 생활이 많이 힘드실 텐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회사는 분명 존재할 테니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은 회사 입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 교직원 공제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